왜 개발자들은 돈을 많이 받을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귀천, 즉 귀하고 천한 직업은 없다. 세상 모든 직업들은 필요하기에 생겨났고 누군가 그 일을 하기에 세상이 순조롭게 돌아간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말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됐다. 우선 좀 더 이야기에 깊게 들어가기에 앞서 나의 얘기를 하고자 한다. 개발자가 되기 전에 나는 건축구조 설계사였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사는 들어봤어도 건축구조 설계사는 생소할 것이다. 우선 대중적으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나의 아저씨에서 배우 이성규 씨가 맡았던 직업이 건축구조 설계사이다. 건축구조 설계사는 새로 지어질 건축물이나 지어진 건물의 안전을 위해 진단 및 설계를 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도면을 만들게 되면 그 건축물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구조설계 요청을 건축구조설계사무소에 한다. 그럼 그 설계 도면을 파악하고 계산을 하여 건축구조설계 도면을 만들어낸다. 가령 기둥이 너무 작거나 없으면 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철근을 배근하거나 역학적으로 좀 더 다른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련된 진단을 내리고 보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분명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며 전문적인 지식들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하지만 이 직업이 대한민국에서 능력 대비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저의 경우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약 3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단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능력 대비 그만한 가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였고 돈이라는 것에 대해 제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은 자본주의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즉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많이 만들어냈으며 받는 돈을 적게 하는 사람은 이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공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통한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가지고 저의 직업인 건축구조사라는 직업을 다시 바라보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은 분명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런데도 왜 현실을 이뤄할까? 그럼 중요하긴 한데 사회에서 많이 요구하는가? 요구한다. 현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물은 줄어들어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늘어나고 수요가 있는 가치이다. 수요도 있다면 그럼 왜 이럴까?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가설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경력이 있으신 분에게 넌지시 옛날 건축구조 설계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옛날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구조 설계하기 위해 모든 역학 과정을 손수 풀어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구조 설계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워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추가로 하나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놀랐습니다. 바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의 설계 비용의 단가가 10여 년 전의 가격과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설계 단가는 어떻게 그대로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보니 가장 큰 이유가 프로그램의 발전이 그 이유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발전 덕분에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물도 설계 가능해져 평범하지 않은 형태의 건축물과 엄청난 고층 빌딩과 같은 건축물들이 지어질 수 있다는 이점 또한 있지만 그 발전 덕분에 예전만큼의 설계에 필요한 지식이 당장은 없어도 프로그램만 잘 다룰 줄 알면 어느 정도 계산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 설계를 하기 위해 사람의 능력이 100이 필요했다면 10만 있어도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뿐만 아니라 결과 보고서 작업들이 몇 시간, 며칠 걸리던 일이 단 몇 분,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현실이 불과 10여 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를 체크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은 전문 인력이기에 이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란 상황은 아니게 된 것이죠. 즉, 공급이 쉬워지다 보니 가치가 예전보다 줄어진 것이고 이러한 단가를 받게 된 분야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줄어든 가치는 누가 가져간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회사가 가져간 것입니다. 예전엔 어느 분야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만 그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역적이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서비스들은 IT 개발을 통해 제공되기도 하고 효율성 또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T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서비스들은 전세계 누구라도 인터넷과 전자장치들만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전세계적이며 무한하니 그 만들어낸 가치를 엄청나게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영상 도입부와 중간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도 하였지만 돈이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가질 수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직업 분야에 접목도 할 수 있으며 그 직업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대체하기도 하며 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무한하게도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현재의 개발자라는 직업이 만들어내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직업에는 귀천은 없지만 개발자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다른 수많은 요소를 무시하고 내린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통해 개발자라는 직업이 왜 돈을 많이 받는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 직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순 돈만 보고 있기를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그 과정 또한 저에게 즐거웠기에 이 길을 선택하였고 전직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취지는 개발자가 지금 최고의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꼭 개발자가 되지 않아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효율적으로 널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예시가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가치를 담은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며 무한하게 전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돈이란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므로써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수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며 그것들을 꼭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필요 없는 가치는 없으니까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와 생각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후회 없는 삶을 꿈꾸는 서사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